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민양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한 구호를 먼저 몇 가지 하고 제가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리농장 허가해준 구미시는 각성하라! 청정지역 도계면에 오리농장 웬 말이냐? 오리농장 건립하는 농장주는 철회하라! 끝장내자! 끝장내자! 오리농장 끝장내자! 6천마리 오리 분진 도계면민 다 마신다! 전 대병대장인데 겨울철새 도래지길에 AI 걱정 웬 말이냐? 여보세요? 도계면민 동의 없는 오리농장 짓지 마라! 오리 분진 오리 깃털 우리 코로 돌아간다! 주민 건강 무시한 행정당국은 각성하라! 제가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도계면 주민 여러분, 오늘 저희 도계면 각 단체장님들과 이장님들 그리고 가을 추수에 하루하루 바쁜 일정 속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도계면 주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손으로 뽑은 구미시장, 구미시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가산리 오리농장 건립 문제로 하루하루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도계면 주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알려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고 닥쳐올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나선 것입니다.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당국,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주민들은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도 된다는 농장주, 도계면 주민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도계면 주민은 절대 오리농장 설립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계면 주민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대로만 환경을 유지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산리 1646번지에 건립 예정인 오리농장 부지는 구미시 낙동강 철새 도로지길 자전거 도로 바로 옆에 건립 예정입니다. 구미시 행정을 책임지는 구미시장과 구미시 의원들은 닥쳐올 에어라는 환경적 위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리농장 건립으로 닥쳐올 환경적 문제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농장이 평생을 살아온 도계면에 환경적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농장주가 말하는 합법적인 신고 허가는 그가 말하는 합법은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합법입니까? 도계면 주민은 우리의 건강을 담보로 삼아 들어서고자 하는 오리농장을 끝까지 투쟁하여 막아낼 것입니다. 도계면 주민들이 지켜온 깨끗한 도계면,
살기 좋은 도계면은 어느 하나의 오리 농장조로 인해 훼손될 수 없습니다. 우리 도계면 주민들이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도계면 주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리 농장 건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계면 주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단합만이 오리 농장을 도계면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